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게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스트레스 없이 살고 계신가요?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없는데요.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잘 견디는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런 거 있죠. 직장 상사가 막 폭언을 취하거나 막 이랬을 때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뭐그 밖에 여러 가지 좀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럴 때그 사람이 혈압이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은 보면 그 43세 평균 나이 43배 간병인 55명을 대상으로 캐나다에 있는 세인트 메리드의 연구팀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겁니다. 몸에다 혈압 측정하는 그 장치를 붙여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한 시간마다 혈압을 측정하게끔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하면서 혈압에 어떤 것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혈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역시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상사에 의한 폭언이잖아요. 상사가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가 혈압이 많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연구만 봐도, 우리 많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상사님들 밑에 있는 분들한테 폭언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근데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혈압의 그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그 정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봤어요. 고혈압이. 그랬더니만 굉장히 재미있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왔을 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폭언을 듣고 나서 그 혈압이 올라간 것이 하루 또는 이틀까지도 계속해서 연장됐다는 것이죠. 자,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물론 성격 차이도 있을 것이고, 낙관성의 차이도 있을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요. 딱 하나를 찝어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적인 특징은, 바로, 비관적 되새김. 아시겠죠? 비관적 되새김을 많이 하는 분들이 성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나온 겁니다. 비관적 되새김이라는 거는 이거죠. 쓱 지나갔던 일을 다시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부정적 감정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동물들은 할수 없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동물들은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거나 미리 또는 뭐 지나간 과거를 자꾸 떠올리면서 이렇게 자꾸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되새김하지 않죠. 사람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사는 거죠. 야생 동물들은 그래가지고 뭐 신경성 두통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걸 계속해서 다시 떠올리면서 되새김하면서 자꾸 감정적으로 나빠진다는 거죠. 바로 이 비관적 되새김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사람들이 혈압을 또 나쁘게 유지시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심리학 연구 결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역시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되새기며 생각하는 습관, 그것이 과연 우리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이러한 그 비관적 되새김을 끊어버리는 훈련,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제가 앞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바로 명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실은 명상이라는 거는 미래와의 관계, 과거의 관계를 다 끊고 오로지 현재만을 위해서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끊어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도 명상이 하나의 효과인데 바로 이런 비관적 되새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혹시 비관적 되새김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자꾸 과거에 그것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을 끌어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아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